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노동절 133주년을 맞아서 포항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7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노동절 133주년을 맞아 포항 도심에서 열린 세계 노동절 대회.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2천여 명의 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울원전 하청해고 노동자들도 참여해 자신들이 부당해고로 고통받고 있지만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청은 판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시간 끌기, 버티기로 일관하고 저희들을 지치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은 동료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노동 현실을 말하며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몇 년 전에 비닐하우스의 개수사에서 잠을 자다가 주워져서 캄보디아 여성이 죽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양극화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7월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세계노동절 대회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민주노총 추산 13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공대에서 대학원생 3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포항공대에 따르면 대학원 장학생 지원자 300명의 개인정보를 전체 대학원생 2,730명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특히 30명은 소득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생활비 지원 이력 정보가 담긴 채 유출됐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장학금 업무 담당자가 실수로 유출했다며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도정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르면 7월 이후 방류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시간이 많다며 검증을 더 해봐야 한다, 대책 논의 자체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어민들은 속은 바짝바짝 타는데 지사의 책무를 저버린 무사 안일한 현실 인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업계의 예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동해안 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염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를 이유로 시간이 충분하니까 검증을 더 해봐야 한다며 급한 일 아닌 것처럼 답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도단위에서는 바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방류해도 우리한테 절대 안 오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 건강과 수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질문에는 이런 논의 자체가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불안감을 조성해가 장사도 안 되게 만들고 생선 안 먹게 만들면 누구 손해냐. 누구 손해. 이런 이야기들은 좀 더 자신감 있게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된다. 제주도, 경기도와 같은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자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은 정부를 옹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발언까지 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주도에서 뭐 정부 대책 촉구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들마저 나서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정말 불안감 때문에 멀쩡해서 행선을 안 팔리게 만듭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미온적인 대응은 2년 전 밝혔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 규탄 입장과는 대조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경상북도와 지역 대다수 시군이 현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을 의식해 주민의 건강과 수산 관광업 피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떠나서라도 정말 개인의 인식 수준은 또 과연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2년 전에는 그런 나름대로 강력한 그 규탄 성명서를 발표를 했을까? 한편 오염수 방류에 직격탄을 맞게 될 포항시도 2년 전에는 규탄 성명에다 의회 결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정작 방류가 임박한 지금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내 3대 불꽃축제로 꼽히는 2023 포항국제불빛축제가 4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한국과 필리핀, 이탈리아, 스웨덴 팀이 아름다운 불꽃쇼를 선보입니다. 시민 디자인 불꽃쇼와 거리 퍼레이드, 불빛 체험존, 포항 맛과락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유명했던 포항 송도 해수욕장이 올여름 재개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7년 폐장한 지 16년 만인데요. 동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이 폐장하고 또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포항 송도는 동해안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길이 1.3km, 폭 70m에 이르는 드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물길이 바뀌면서 백사장이 유실되고 바다는 오염됐습니다. 결국 2007년 송도 해수욕장은 아름다운 추억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스산함만 감돌던 송도 해수욕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백사장 복원 공사로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불과 10m밖에 남지 않았던 해수욕장 백사장은 최대 50m까지 넓어졌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질과 백사장 모래 품질이 해수욕장으로 적합하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여건이 갖춰짐에 따라 포항시는 올여름 송도 해수욕장을 재개장하기로 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워터폴리 옆에 바다시청을 새로 짓고 명물인 다이빙대도 정비해 다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롭게 다이빙대를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다이빙하는 모습도 보고. 상인들은 부푼 마음으로 송도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해수욕장이 다시 문을 열면 송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서 정말 참 긴 시간 동안에 그 침체된 지역 상권이 좀 되살아나서 지역 주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확 좀 피어지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수질 오염은 지난 2007년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재개장 후 관광객들이 다시 포항 송도를 찾았을 때 깨끗한 환경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지의 성패는 첫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등 약물 범죄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자료 개발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정신건강학과 의사, 경찰, 교사 등으로 자료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12월 말까지 마약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경북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서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은 순식간에 산 하나를 넘어서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불티가 1.5km까지 날아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나무 단일 수종이 많은 동해안의 산불이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처음 발생한 건 지난 11일 오전 8시 20분 무렵이었습니다. 이 불은 강한 서풍을 타고 동쪽 방향으로 빠르게 번져 1시간여 만에 저동과 경포동까지 확산됐습니다. 시로봉 산 하나를 훌쩍 넘은 겁니다. 산불이 어떻게 순식간에 산을 넘는 걸까? 경기도 포천의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이번 강릉 산불과 유사한 조건을 맞춰놓고 실험해봤습니다. 소나무를 세우고 바싹 마른 나뭇가지와 잎을 뿌려준 뒤 불티를 날리자 삽시간에 불이 붙고 빠른 속도로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발생한 불티는 하늘로 최대 600m 이상 솟구친 뒤 강한 바람을 타고 1.5km 이상 날아가며 불에 취약한 모든 것을 태웁니다. 고지대에서 불이 날수록 바람이 강할수록 불티가 날아갈 수 있는 곳이 훨씬 넓어집니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번 강릉 산불도 시간당 한 약 2.5km를 나타냈었고 2019년에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시간당 5.6km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바람은 초속 5에서 10m 수준으로 맞췄지만 실제 강릉 산불에서는 이보다 훨씬 강한 돌풍이 계속 동쪽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이번 산불 발생지에서 동쪽 끝 바닷가까지는 직선 거리로 3km 남짓에 불과해 한두 시간 만에 불티가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강릉뿐 아니라 동해안 시군 어디에서라도 이번처럼 도심에서 산불이 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안가로 빨리 확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설물과 또한 인명의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산불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을 한 이후에 그 지역들 중심으로 산불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해안 어느 곳도 산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예방과 진화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분쯤 포항시 호미곤면 강사리 선착장에서 미역 채취 작업을 하던 80대 여성이 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으로 끌어올린 미역 더미를 내리던 중 차가 선착장 경사로로 미끄러지면서 여성을 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귀여학교 개설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귀여학교는 귀여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의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설 증개축 비용과 장비 구입 비용 등 국비 총 5억 원을 받습니다. 경주시가 오는 8월까지 경주 국립공원 지구와 연계해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정원벨트 조성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에는 경주 남산과 대본, 단석산 등 8개 국립공원 지구의 대표 이미지 조성과 지역 맞춤형 발전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경주시는 또 오는 6월까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지구별 사업 조정과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경주엑스포 대공원이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빛과 환상의 나라 원더랜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동화 장면을 구현한 포토존과 체험 부스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또 어린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봄빛 키즈랜드와 매주 토요일 세 차례 경주타워 앞에서 버스킹 공연이 진행됩니다.